부담스러웠어요. 첫 그 뮤지컬인데도 DVD를 먼저 보니까 요셉이라는 친구가 정말 굉장히 비중이 높고 또 연기를 잘 해야 되고 물론 노래도 다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느낌으로 벼락치기를 하는 느낌으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뭐 맘마미아 시카고 계속 앵콜되는 그리고 검증받은 작품들을 계속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 좀 많이들 좀 그리워해줬고 원하셨었는데 요셉의 정말 매력은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자면서도 그 음악을 제가 읊조릴 수 있다라는 사실은 매력에 풍덩 빠진 것 같고요. 아이들이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믿음의 마음이가 같이 할 수 있을까 해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이제 계속 말씀하다가 발견된 대표가 저한테 갑자기 제안하시는 거예요. 혹시 파라오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이제 늘려서 그러면 아들 때문에 이렇게 파라오 하겠습니다. 믿음님과 마음님께 저 정말 진심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셉이란 인물은 역경을 딛고 꿈을 이뤄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의 일이고 혹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꿈을 이룰 사람도 언제나 역경 속에서 자기 꿈을 꽃피우는 거기 때문에 꿈을 꾸고 있는 자들 누구나 보고 배우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들의 미소만 보면 행복합니다.